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전 세계 유일의 발달장애인 국제 음악 축제죠. 2017 평창 스페셜 뮤직앤아트 페스티벌이 이 강원도 평창에서 열렸습니다. 이명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트리아에서 온 기타 연주자 브렌트 라센입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평창에서 열린 페스티벌에 참가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리투아니아의 클래식 가수 에밀 콜치키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 평창에서 열린 뮤직아트 페스티벌에 많은 장애인이 모여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런 축제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악과 예술을 사랑하는 26개국의 예술가들이 강원도 평창에 모여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는 2017 평창 스페셜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의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술인으로서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발달장애인 문화축제로 발달장애 예술가에게 공연 기회와 예술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비장애인과 같이 이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이제 국내를 대상으로 이제 많이 했고 올해는 해외에서 이제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같이 이제 우리 문화를 배울 수 있고 또 우리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음악을 통해서 우리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계획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축제입니다.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축제에는 각국에서 모인 2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음악 공연, 미니 스페셜 올림픽, 전공 분야별 예술 강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며 예술을 즐기는 시간을 갖게 될 참가자들을 응원합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왔지만 국내 빈곤 현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이 비수급 빈곤층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이 비수급 빈곤층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핵심은 비수급 빈곤층 93만 명을 2020년까지 최대 33만 명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그동안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 강화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급여 수준이 증가했지만 비수급 빈곤층은 여전히 93만 명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수급 빈곤층의 대부분은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려 생활 수준이 가장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이 한번 수급자가 되면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으로 인해 이들의 빈곤 탈출이 어려워지는 점도 문제입니다. 신규 수급자에 비해 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나는 탈수급자 비율이 낮아 6년 이상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비율이 48%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지 재산 소득 변동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때까지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가령 비수급자에 대해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빈곤층 추락을 막기 위해 긴급 복지 지원과 같은 사업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치아 건강은 오복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중요하지만 이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은 이 치과 진료를 받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 의료원이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과 이 청소년의 치아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엄마와 함께 병원을 찾은 9살 이 로빈 군. 아픈지도 모르고 지냈지만 검진을 받아보니 당장 치료해야 할 충치만 4개.
예방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도 두 개나 됐습니다. 하지만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 탓에 수십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 때문에 애만 태우다가 경기도 의료원의 행복치아 만들기 사업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업으로 비용 걱정 없이 아픈 치아를 말끔히 치료받았습니다. 저희같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이런 좋은 복지정책을 알아서 누구나 없어도 치료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고. 경기도 내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 의료원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의 치아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추진하는 행복 치아 만들기.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만 2세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 원 한도에서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대기업의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했고 올해부터는 경기도 의료원이 자체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4천 명이 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치료를 받았고 올해도 1,000명 이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는 우리가 치아 교정까지도 상당히 비용이 듭니다만은 좀 요새 그 재능 기부를 좀 받아서 저희들이 제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더라도 또 그래서 조금 더 이걸 확대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 치료 지원을 희망하는 아동과 청소년은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마련안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고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에 대해 비급여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등의 내용도 이번 발표안에 포함됐습니다. 일자리 정보를 몰라 애를 먹는 구직자들을 위해 경기 일자리 버스가 도내 31개 시군 곳곳을 찾아다니며 일자리 상담과 취업 알선을 해주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에만 일자리 버스를 통해 3,300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경기 일자리 버스가 성남의 한 번화가를 찾았습니다. 버스 앞에 세워진 일자리 정보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관심이 있다면 버스에 타서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가 와서 이렇게 면접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처음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찾기도 좋았고. 상담사뿐만 아니라 구인 기업들이 직접 버스 안에서 면접을 보고 직원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구직자분들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수용할 수 있고 좋고요. 쾌적한 자리에서 좋은 만남이 되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구 밀집 지역이나 취업 취약계층을 찾아가 구인 구직 상담과 취업 알선을 해주는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해 현재 일자리 버스 두 대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 220회를 운영했고 버스를 찾은 구직자는 5,800여 명. 이 중 절반 이상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또 15,000회가 넘는 상담과 취업 지원, 4,000여 명의 현장 면접을 지원했습니다. 취업 정보에 취약계층들에게 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시작된 만큼 앞으로도 그런 분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 원하는 일자리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보다 쉽고 빠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을 운영합니다. 여가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일관성을 지닌 도메인 주소로 바꾸고 카카오톡 상담 채널을 신설해 접근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기능인 채팅 상담은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전문 상담원과 1대1로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가부는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확대 개편을 계기로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응과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여성 취업자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남성보다 이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서 이 고용의 질은 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통계청은 최근 여성 취업자 수가 남성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 전체의 연령대 비중과 비교하면 20에서 29세와 60세 이상에서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은 여성 취업자의 일자리 질이 남성보다 열악하다며 여성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과 같은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력시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전기를 거래하는 곳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등으로 전기를 직접 만들거나 약속한 만큼 이 아낀 부분을 팔아 이 돈을 벌 수 있는데요. 전기를 아껴 소외 이웃을 돕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한 달 평균 45억 원어치의 전기를 쓰는 대형 전시 컨벤션 센터입니다. 지난해부터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평소보다 1,000kW의 전기를 덜 쓰기로 전력 거래소와 계약을 하고 줄인 전기는 되팔고 있습니다. 전력 피크에 맞춰 사용하던 분수는 물론 전시장의 전등과 냉방기까지 할 수 있는 건 뭐든 끕니다. 1년 동안 아낀 전기로 얻은 돈은 총 3,600만 원. 여러 비용을 제외하면 순수익만 3,200만 원이 넘습니다. 고양시 내에서는 전기 사용량이라든지 이게 열병합 발전소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의 시설들이거든요. 저희보다 작은 어떤 기업들도 정부 시책이나 이런 일들에 동참하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먼저 술손수범. 전기 사용자가 평균 사용량보다 적게 전기를 쓰고 그만큼 판매하는 수요자원 거래 시장 제도. 쉽게 말하면 아낀 전기를 물건처럼 사고 파는 전력 시장입니다. 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과 이렇게 절약한 전기로 발생한 수익금을 취약계층 등에 지원하는 일명 에너지 세이브백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14개 기관 66개 건물이 참여를 희망하여 총 전력 5,000kW 감축 목표이며 연 1억 5천만 원 정도의 수익 발생이 예상됩니다. 저절로 가스를 잠가 사고를 예방하는 타이머 콕과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벽지 지역을 위한 LPG 소형 저장 탱크 등에 사용됩니다. 이번 달 중으로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사업 시행에 들어갈 방침. 경기도는 운영 성과에 따라 도내 시군과 민간 기업체에도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부산시 동래구에 청소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줄 진로교육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 동래구에서 진로교육지원센터 동래 나래가 개소했습니다. 이번 개소는 해운대, 사하, 사상 등에 이은 7번째 개소로 센터는 앞으로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가 웹툰 속 장애인 모니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본부는 웹툰이 장애를 표현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은 웹툰이 혐오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본부는 혐오 표현을 법이나 제도로 규제하고 소수 집단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아프리카의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위켄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위켄 캠페인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와 식수시설을 건립하고 교과서와 교복을 제공하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서울 실내 지하철 역사에 제대로 된 점자 블록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한시련은 서울 실내 이 지하철 역사의 점자 블록은 법적 기준과 규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채 설치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시련은 서울교통공사와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중 100가구를 선정해 오는 11월까지 맞춤형 집수리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수리 대상 가구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장애 등급 1에서 4급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구로 동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가 수락산역 부근에 13억 원을 들여 마을복지 커뮤니티센터를 착공합니다.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북카페, 수다방, 지역 아동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노원구청은 이달 말 공사에 들어가 올해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장애 실버 복지센터가 학예 방학을 맞이해 다양한 강좌를 실시합니다. 이번 특강 강좌는 총 3개로 도심권 50플러스 센터와 연계한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웰다잉 교육 등이 진행됩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지난 7월 24일부터 2주간 금천군의 지적 자폐성 장애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여름 계절학교를 열었습니다. 내부 프로그램은 계절학교 입학식과 더불어 댄스 수업, 자연생태 수업, 경제교육, 식생활교육 등을 진행했으며 외부 프로그램으로는 파주 헤이리 마을과 근현대사 박물관 같은 곳들을 둘러보고 실내 낚시도 체험했습니다. 복지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장애인에게 다양한 문화 여가 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금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에 맞춰 계절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 장애인 종합복지관 02-6912-80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지난 8일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음악밴드 더울림의 창단식을 진행했습니다. 더울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6인조 빅밴드로서 키보드, 전자기타, 베이스기타, 드럼, 색소폰, 트럼펫, 트럼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단식에서는 단장과 단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그동안 연습한 곡들을 창단식에 참석한 이들에게 들려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음악밴드 더울림은 창단식을 계기로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공연 등을 목표로 실력을 더욱 갈고 닦아 지역주민들에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줄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033-255-2491-3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과 역량강화를 통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직업재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업재활에서는 직업전 준비 단계로 작업훈련, 자기관리훈련, 취미, 여가,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취업지원으로는 취업지원훈련, 사업체 견학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043-883-29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런던에서 빈티지 카메라 상점을 운영하는 토니. 어느 날 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한다. 그 안에는 잊고 지냈던 첫사랑 베로니카의 어머니의 부고가 담겨져 있고 토니는 유언장에 언급된 일기장을 받기 위해 베로니카를 수소문하기 시작한다. 우여곡절 끝에 운명적으로 재회하게 된 두 사람. 베로니카는 또 다른 편지 한 통을 토니에게 건네고 자신의 기억과 전혀 다른 과거를 마주한 토니는 혼란에 빠지는데 자신의 기억과는 전혀 다른 과거와 마주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원작은 2011년 세계 3대 문학상인 맨부커상을 받은 줄리언 반스의 소설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자신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청춘의 찬란함뿐만 아니라 노년의 섬세한 내면 심리까지 표현해 전 세대의 공감을 이끌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1980년 소설을 원작으로 1995년에 영화로 만들어져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랑받아온 벤 허가 창작 뮤지컬로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오는 8월 24일부터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국 유명 건축가의 아들인 워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일기장 내용을 통해 과거의 진실에 다가가는 이야기를 그린 연극 3일간의 비. 오는 9월 10일까지 대학로 아트원 시어터 2관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준입니다. 지난 5월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 이 코너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뇌병변 장애가 있는 정명호 씨가 대통령 선거가 있는 지난 5월 9일 투표장에서 겪은 일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정희 씨는 선거 당일 활동보조인과 함께 투표하러 갔는데 투표사무원들이 활동보조인만 동반해서는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과 선관위 업무 지침을 제시하며 투표를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과 함께 오거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도와주기 위해 배치된 투표사무원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정 씨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이들에게 내가 누굴 찍었는지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해할 수 없다며 투표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 씨와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공직선거법과 선관위 업무 지침이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 평등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장애인이 투표를 하려면 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시나요? 정부가 제1차 기초생활보장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사각지대의 핵심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계속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질적인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